지금은 이제 벚꽃 철인데 저희가 벚꽃 관련해서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산 딱 와보니까 이렇게 벚꽃들이 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도 좀 소개하기에는 추사 고택에 벚꽃 펴 있고 이런 거기 예쁠 것 같았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추사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저도 처음이라서 상황파악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딱 둘러봤을 때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저 곳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아 진짜 그림 같은데 딱 왔는데 제가 맵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안내도 네. 현 위치가 이렇게 있고 추사 고택이 1추천이었거든? 여기서 3번 3번 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고택을 먼저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저기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이 막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기 나무들 자체가 굉장히 예쁘네요. 꽃들이 지금 폈다. 체험관이 있네. 아, 예전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봐. 앉아보라고? 응, 이 옆에 앉는데 있네. 아이고 아이고. 글을 써보거라. 글씨도 있고 글도 있고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저도 화초 좀 좋아하지 말입니다. 어? 이상하네? 거의 군 스타일은 저도 화초 그림 좋아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르신 옆이어가지고 약간 경직되네. 아, 서체들이 멋있네요. 네. 멋있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렴하네요. 네. 1,000원부터면 굉장한데? 네. 어, 무료도 있어. 무료도 있는데? 5시면 끝나던데? 소원지 써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게 김정희 선생님의 그 난 그림인가요? 여기. 네네. 난민축에 있는 난 중에 하나거든요. 멋있네요. 요 난 옆에 요것들은 뭐예요? 난꽃이죠. 아, 이게 난꽃들이에요? 네. 선생님의 서예, 아, 글씨가 참 멋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요. 소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러지? 유튜브 대성공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올려. 아, 글씨를 못 써가지고 이게 좀 부끄럽네요.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고택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네. 아 여기가 너무 예쁜데. 오우 여기 좀 찍고 가자. 찍었어. 이렇게 내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활짝 펴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 예쁜데. 이 자체라도 예쁘다. 아, 나무 하나하나도 다 너무 예쁘다. 아, 꽃냄새 나. 아, 냄새 좋아. 많이 떨어졌다. 그치, 많이 떨어졌지. 여기는 사랑채인데 손님을 접대하고 문화적인 유희를 즐기는 곳. 고택에 있던 김정희의 장서는 수만 권이었다고 하는데 1910년 무렵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하네요. 어떻게 아까워. 이게 보시면 이 자체가 되게 멋있네. 이거 멋있네요. 이게 호공 매화 주일산 즐겁게 매화와 함께 한 산에 머물다.
매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인가요? 3월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람도깨비랑 좀 어울리는 것도 같아. 아, 여기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 서체가 아마 여러 개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법 유장강 만리. 그림 그리는 법은 장강 만리와 같은 유장함이 있고, 서세여고 송일지. 글씨 쓰는 법은 외로운 소나무 한 가지와 같다. 이거를 지지대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인데, 이런 결 자체들도 되게 멋있고, 이거 아궁이. 정좌처 다반 향초. 고요히 안전노라면 차가 한창 익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듯 하고. 여기 위에 요런 거 보여? 이게 문이 접혀갖고 위에 이렇게 딱 위로 붙어가지고 열리는 그런 구조 같아. 그러니까 밑에 분 떼갖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리에 거는 거지. 이게 말로는 설명이 쉽지 않네. 딱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좋은데. 아, 일로 와보세요. 감독님. 여기가 너무 멋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멋있을 수가. 아, 이런 데서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그 맛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목련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지금 피었고, 아직 뒤쪽에 있는 봉우리들은 아직 안 폈고 그러네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때가 좀 예쁜 것 같아요. 만개했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꽃을 좋아하십니다. 이쪽에 많이 모여 계시네요.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향이 이렇게 납니다. 봄 같죠? 네. 얘만 혼자 색깔이 좀 다르네?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예쁘지? 이런 데가 머리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겸손하라고, 조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좀 낮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김정희 선생 초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갑니다. 뱀이 있답니다. 뱀이 있다고? 여기 아니에요. 잠깐 서 있을까요? 오, 이쁘다. 예쁘죠? 벌이 많아. 얘만 특히 많네. 아니, 저기도 있다. 벌들이 꽃에서 이거 빼는 거 뭐라 그러지? 애들 다리에 뭐가 통통하게 많이 지금 뭘 달고 있어. 벌 여기. 뭐야? 이게 해 지기 전에 저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먼저 가보자. 뭔가 흥미로운 곳 같아. 이 목련 좀 멋스럽다. 멋스럽네요. 아, 저기 달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달 나옵니까? 어, 나와. 목련이 있고 저 위에 달이 있고 이 반대쪽에는 태양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있으면 향, 꽃 향기도 느껴지는데 이 위로 막 벌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거든? 자몽련이 이렇게 예쁘고 향도 좋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는 이런 데가 또 멋있어.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 향도 있고 향기가 있어. 특히 이 나무는 향기를 맡을 수 있게 가까이 쪽에 꽃들이 폈어요. 아 저기 막 날린다. 여기는 우물 하나도 다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가문 대대로 이용한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사 김정희 선생의 출생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머니가 임신한 지 24개월 만에 나으셨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밌는 일하네요. 여기는 김정희 선생님 묘가 있는 곳인데 김정희 선생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합장묘라고 하네요. 한번 가보시죠. 저 나무 되게 예쁘다, 소나무가. 그러니까 여기 잘 뻗었다. 이게 멋스러워 다. 썸네일 가능? 가능. 근데 여기는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보니까 묘도 멋있네요. 저 묘의 비석은 후손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온 김에 인사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다들 요 자리에 앉아갖고 좀 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쁜 건 다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체로, 아, 이게 저 앞에서 봐도 멋있고, 이 뒤에서 멀리서 봐도 여기는 되게 멋있는 곳이네. 이런 돌 하나하나도 멋스러워. 예산시장에서 걸어서 8분 거리, 한 540m 요 정도 되던데요. 이 거리에 여관이 있어갖고 오늘 한번 묵어보려고 합니다. 오, 멋있는데? 멋있어, 안에가. 안녕하세요. 아우, 안에가 멋있네요. 유명하신 분이 뭐 이렇게 해주신 거. 멋있네요. 어휴, 글씨를 이렇게 멋있게. 아, 멋있네요. 202호입니다. 짜자자자잔. 꽤 크네요. 오. 오. 피디님 좋으시겠어요? 짜잔. 다음에 대하실 수도 있으시겠네.